안녕하세요. 재밌는 태권도 이야기를 진행하게 된 홍사범입니다. 재밌게 좀 꾸며질 얘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.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 태권도의 역사, 비사, 또 야사를 좀 재밌게 한번 꾸며보도록 또 여러분과 얘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먼저 우선 태권도 우리 근대사를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 종주국 대한태권도협회 1961년도에 사실 태권도의 이름으로 시작이 됐죠. 그 다음에는 이제 뭐 그 국기원이 아마 대한태권도협회 중앙도장이라는 이름으로 72년도에 국기원이 생겼어요. 이게 대한태권도협회 그 당시만 해도 소속이었었죠. 그런데 이제 나중에 재단법인으로 국기원이 독립했습니다. 그때만 해도 대한태권도협회가 사실 세계태권도연맹 또 73년도에 세계선수권대회를 시작으로 세계태권도연맹을 또 창설을 하게 됐습니다. 그러고 보면 근대사 속의 대한태권도협회, 종주국 대한태권도협회는 태권도의 세계연맹 국기원을 만들어낸 어머니이기도 하죠. 그래서 우리가 근대사 태권도를 이제 아마 하나씩 짚어보게 될 겁니다. 앞으로 태권도 이제 그 역사 속의 9개관, 9개 관을 중심으로 태권도협회가 이제 하나씩 잉태하게 됐죠. 잉태하게 됐는데 이제 앞으로는 그 패널들도 모시고 또 역사 속에 한 분 한 분도 모셔서 정말 태권도 언제부터 어떻게 진행됐는가 또 하나씩 하나씩 좀 알게 해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뭐 제가 태권도 상식에서 아는 대로 또 자료의 근거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그냥 그 서로 편안한 마음으로 태권도의 역사를 하나씩 짚어보고 또 그 태권도가 과연 얼마 만에 세계화를 시켰는가, 또 종주국 태권도 국기원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도 하나씩 하나씩 짚어가면서 또 재밌게 한번 꾸며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우리 태권도 수련하고 있는 수련생이나 젊은 분들은, 저도 뭐 아직은 젊습니다만은 젊은 분들은 태권도 역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그리고 뭐 무슨 관 그러면 무슨 관이 있었는지마저도 모릅니다. 그리고 심지어 대한태권도협회 국기원이 대한태권도협회 중앙도장이었던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태권도 비사 또 야사,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그 숨은 이야기들도 하나씩 하나씩 끄집어내서 또 잘못된 점은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잘할 수 있도록 반면 교사로 삼아야 될 것 같고, 또 알려지지 않았고 잊혀져 가는 일들도 하나씩 좀 짚어가고, 또 아픈 부분도 있어요. 태권도 그가 잉태된 과정, 우리 태권도는 실제 해방 전후에 우리 이제 네 분의 태권도 원로님들이 노병직 선생, 또 이원국 선생, 또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. 또 융케병 선생, 이런 분들이 일본에서 일본의 무도를 배우셔서 해방 전후에 전부 오셨죠. 그러니까 태권도라 그러면 우리 한국의 대한민국과 함께 갔습니다. 초대 우리 이승만 대통령 때 얘기서부터 뭐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. 지금 제가 단기로 보면은요, 4292년, 그러면 1959년도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때 이승만 대통령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서
경무대, 지금 청와대죠. 그 당시에는 경무대입니다. 경무대에서 그 탄신 기념 그 곰법이라 그랬어요. 그때는 곰법이라고도 하고 뭐 곰법 태권이라고도 하기도 하고, 그 당시에는 태권도라는 이름은 61년도에 생겼기 때문에 대한태수도협회, 그 후에 이제 그 1년 후에 이제 명칭이 바뀌긴 했습니다. 태권도로. 그런데 태권도, 태수도 이전 그 경무대, 우리 대한민국 건국과 함께 태권도는 역사와 함께 했죠. 그랬던 그 내용들이 이 그 당시에 그 소위 그 이 철필로 가지고 프린트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. 지금은 뭐 컴퓨터가 다 일반화 됐습니다만은 그 우리는 그 당시에 가리방으로 이렇게 긁어서 등사한다고 그랬어요. 그게 그때 당시에 게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. 여기에는 심지어 나중에는 뭐 이렇게 그 사형이 집행된 그 경무대 힘 있는 사람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다 나오고요. 또 지금 그 후에 태권도 국회관 관장님들의 이름도 다 나오고요. 그 전부 고인이 되셨어요. 고인 되신 분들. 그다음에 1961년 11월 11일 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 국회의사당인데 그 당시는 국민의당이라고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의회 자리라고 그럽니다. 거기에서 1회 대한태수도협회 1회 심사가 시작이 돼서 그게 지금 오늘 국기원의 승단심사의 그 원조입니다. 거기에 기록들이 지금 국기원에 전부 다 있고요. 세계태권도연맹 국기원 대한태권도협회를 그 당시만 해도 지금 고인이 되신 그 김운용 그 총재 원장 회장께서 세계 조직을 함께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아마 그 사이에 있었던 비사와 야사들이 재밌는 일들이 많아요. 그래서 야사와 비사 역사를 함께 대화하고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모시고, 오늘 첫 방송이니까 아마 제가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그런데 자료 근거에 의해서 그 당시 심사했던 그 프로그램도 여기 다 있어요. 그 당시에 게 지금 제가 아마 소장하고 있는 게 아마 제가 유일하게 소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때 얘기들 또 각 관별로 남의 관이 뭐 이렇다 저렇다 제가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또 그 관의 탄생 과정 그리고 이제 뭐 각계 그 관장님들께서 전부 장사를 하신 분들이 그 당시만 해도 관장이 아니었어요. 처음 만들 때만 해도 뭐 다 근거 단증 그 당시에 발행했던 것들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전부 뭐 예를 들어서 송무관 같으면 송무관 사범 노병직 이렇게 해갖고 단증을 다 발행했습니다. 근데 그 후에 이제 전부 중앙본관 관장으로 해서 또 아홉 개 관이 만들어진 이후에도 관이 뭐 난립해서 한때는 한 50여 개 되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그 마지막 국기원 탄생 과정에서 전부 하나가 통합하자 그래갖고 또 뭐 1관, 2관, 3관, 4관 해서 9관까지 또 있었고 또 9관에 제3관리관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. 이제 무덕관에서 분관을 했다고들 얘기하는데 왜 관리관이냐 그런 것까지 예, 관리관인 얘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. 그 당시에 그 1관, 2관 있을 때 3관이 창무관이었어요. 근데 3관에서 관리한다 그래서 제3관리관이라고 그래서 무덕관 분관의 얘기서부터 아주 그 비사와 야사에 읽힌 분들도 하나씩 모시고 아마 여러분들 그 재미있게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. 제가 이렇게 하면서 사실 뭐 저 처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또 잘 그 여러분들에게 좀 지적받아야 될 일도 있고 또 간혹 뭐 그게 사실인가 하고 또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저는 객관적으로 자료에 근거해서 또 그 당시에 관계자들도 좀 모시고 이러면서 제가 좀 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